투자 유의 안내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교재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및 ETF는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해외 주식, ETF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 오프라인 0.5%,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 오프라인 0.5%입니다. 각 국가별 세금 및 기타 비용이 있으며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이제 글로벌 ETF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ETF로 미국 주식하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서머리 먼저 요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ETF 시장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6월에는 글로벌 전체 ETF 시장이 6조 달러 AUM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제 액티브 전략보다는 이 패시브 쪽 전략이 좀 성행을 했고 지난 10년이 넘게 그 미국의 뮤추얼 펀드, 이제 개방형 펀드가 성장하는 속도 대비해서 이 ETF의 성장이 두 배 정도의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ETF 전체 시장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조 달러 정도이고요. 그 중에 대다수가 이제 70% 되는 시장의 이제 미국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사실 이제 국내 ETF 시장은요, 총 자산이 약 47조 원, 약 450개 정도 ETF가 거래되고 있고요.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2.8%의 순자산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 시장 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약 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전체 거래소 시장의 이제 거래 대금 으로 비교해 보면 ETF 거래 대금이 한 10에서 11%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의 어떤 시장 규모 대비해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올해 상반기 국내 실제로 ETF 시장이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고 많은 거래량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을까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사실 유가 변동성 또 그렇고 원자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주식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좀 변동성이 클 때 사실은 이제 개인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이 ETF를 통해서 사실 양방향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어떤 파생형 ETF를 많이 사용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이제 손실로도 발생했겠죠. 했지만 그만큼 ETF 거래 대금을 좀 활발하게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 국내 ETF 시장이 아직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생형 소위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그리고 뭐
빅스 등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롱숏 전략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파생형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큽니다. 이것들은 사실 이제 ETF의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국내에 좀 유달리 그런 비중이 좀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커가는 글로벌 ETF 시장에서 국내 ETF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 ETF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이해와 또 공부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행인 것은 이제 그렇게 해외 투자나 국내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ETF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ETF 시장이 커져가는 그 이유 중에도 한 가지 이제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ETF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린 바처럼 ETF는 투명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이제 PDF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이죠. ETF가 투자하고 있는 보유 포트폴리오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그리고 비용이 사실 국내 공모 펀드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매매가 이제 일반 주식과 같이 거래 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또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또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뭐 주식부터 채권, 원자재, 다양한 상품들로 내가 원하는 자산 배분을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ETF가 가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최근에 글로벌 ETF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커오면서 떠오르는 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ETF 초창기에는 코스피 지수 혹은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지수형 ETF가 대다수 비중을 차지했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됐다면 최근에는 뭐 일부 섹터나 테마형 ETF로도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코로나가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더 빠르게 갖고 온 걸로 이제 빌어보아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테마 ETF도 많이 상장이 되었고 또 많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가 이 ESG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와 SG, 그러니까 세 가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판단에 고려하는 그런 개념인데 특히 유럽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 ESG 관련한 펀드와 ETF의 런칭이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글로벌 ETF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봐야 되고 또 어떠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이제 요약했던 어떤 내용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빠르고 짧게 넘어가서 얘기를 해드리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시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들 6조 달러를 넘어선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특히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패시브 전략이 BM을 상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 또 변동성도 계속 존재했었고 그때마다 이 패시브 전략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ETF의 시장들이 시장이 많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시장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가 자산 운용 규모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가 전체 70%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식형 ETF 비중이 약 70%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운용사 중에서는 이제 블랙록이라고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죠. 펀드 운용사로 유명한데 여기에서 이제 ETF도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iShares가 ETF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밴가드, 뭐 SPDR, 인베스코 이런 ETF들 순서 운용사 순으로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미국 ETF 시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그래서 미국 ETF 시장은 운용 자산은 한 4조 달러 정도, 그리고 ETF는 약 2,000개, 뭐 2,400개 이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상반기 동안 시장을 좀 정리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상반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이제 1,986억 달러 자금이 미국 ETF 시장으로 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ETF 시장은 더 빠르게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AUM 규모 이제 1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최소 AUM 내 최소 10%를 ETF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500명을 이제 글로벌이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이제 운용 상품별 비중은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펀드가 가장 높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유사한 규모의 수준으로 ETF,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좀 과거의 영광을 보였던 그런 공모 펀드, ETF, 액티브 펀드 시장 대비해서 ETF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로벌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향후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ETF의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70%가 넘습니다. ETF를 확대하고 싶어하는 이유로 설문조사를 물어봤더니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ETF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이런 점들이 이제 꼽혔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반해서 굉장히 규모는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7조 원 규모로 이제 전체 운용 자산은 운용되고 있고요. 숫자로 보시면은 500개가 채 되지가 않는 450개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자산 운용이 점유율 1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미래 자산 KB 순입니다. 삼성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ETF를 도입하고 가장 먼저 출시한 그런 운용사 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 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운용사에서도 이제 ETF를 점점 발행하는 그 규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ETF의 시가총액은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약 비중이 2.8%로 미국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향후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거래소 차원에서도 올해 ETF 운용 방향으로 다양한 뭐 해외 ETF라던가 뭐 인컴형 ETF라던가 다양한 상품군을 늘려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어떤 성향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뭐 세금 부분이나 뭐 ETF와 또 ETN의 차이점, 그리고 사실 상반기 문제됐었던 그 ETF, ETN의 괴리율 이슈들, 이런 부분들은 관련 자료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 자료를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두 번째로는 ETF 테마가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정말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또 어쩌면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이렇게 시장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도 최근에는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테마에 좀 더 알맞게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다양성이 확산되고 또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에 맞는 상품들이 맞춰서 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들보다 이런 테마형 ETF 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나 경제, 또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이런 전체적으로 미래에서 크게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좀 알파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올해 상반기 12개 테마 ETF가 신규 출시됐고, 미국 내 전체 ETF로 총 130개 정도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올해 테마 ETF의 AUM 증가율 규모 탑 바텀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확실히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라던가, 또 온라인 리테일 투자 ETF, 그다음에 지노믹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유전 혁명, 바이오 기술 중에서도 이런 특정 바이오 기술들에 특화된 ETF라던가, 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요즘에 이제 언택 관련하고 디지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이버 보안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맞춰서 출시된 다양한 사이버 보안 ETF 중에서도 또 아이핵이라는 특허를 가진 ETF가 빠르게 이제 규모를 늘렸다, 이런 통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테마라고 정리되어 있는 미국의 다양한 ETF 숫자 뭐 2천 개가 넘는 ETF 중에서도 약 130개 정도를 추릴 수 있는 테마형 ETF, 다양한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더니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테마형 ETF가 가장 AUM이 컸고, 그 다음에 뭐 커넥티비티, 연결성, 5G나 뭐 이런 연결 관련된 뭐 인터넷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기후 변화.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나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부상하면서 기후 변화로 좀 분리되는 그런 테마 ETF로도 AUM이 많이 커졌습니다. 또 로봇, 그리고 뉴 컨슈머, 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디지털 콘텐츠, 뭐 이런 테마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 기술의 테마 ETF 맵을 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림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하반기에 이제 5월 말에 쓴 발간된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꿨고, 그 바꿔진 그 삶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고 변화될 것이며, 또 이에 맞춰서 ETF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자료를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맵입니다. 그래서 전 5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언택이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언택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디지털 온라인 기반의 그런 관련 소프트웨어나 IT 하드웨어 기업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어떤 플랫폼 업체들, 이런 거를 한 군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 투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호무역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미중 갈등이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 결국 각자의 어떤 생존 전략을 위한 핵심 기술을 둘러싼 어떤 갈등들에 있다. 결국 미국도 중국도 이쪽 핵심 기술인 반도체나 이 5G 그리고 자사의 뭐 IT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거기에 핵심 전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계속 더 강화될 거면서, 각각 그 나라마다 밀고 있는 그런 IT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 핵심 전략에 대한 기술 투자 계속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따로 뺐고요. 또네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는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ETF의 큰 테마 중에 최근에 뭐 ESG가 뜬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가 뜬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안전지대라고 정리된 키워드는 결국 우리가 ETF를 하는 이유가 또 자산 배분을 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고, 이 자산 배분이라 하면은 주식에만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뭐 채권형이나 뭐 금, 은, 그리고 기타 뭐 다양한 자산 배분형 상품에 또 투자를 하면서, ETF를 통해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가져가자라는 부분을 썼고, 그때 제시했던 다양한 ETF들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ETF들 안에 이제 다양한 테마, 처음에는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테마 ETF들을 티커와 ETF명, 그리고 이제 운용 규모, 그리고 거래량, 운용 보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네, 수익률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에 발간된 자료 또 참고해서 함께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건강 관리로 제시했던 다양한 ETF들, 대표적으로 IBB, ARKG, XLV, IHI, PTH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QCLN이라고 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 원과 기술 업체들을 같이 투자하는 ETF라던가, ICLN은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의 글로벌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또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IT라고 되어 있는 이 티커로 된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 X에서 발행한 리튬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리튬 광산 업체들이나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 점은 이 리튬이 ETF 안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상위의 포트폴리오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지대, 채권과 금, 은, 그리고 퀄리티 있는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스마트 팩터 ETF,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이 부분들도 AUM과 거래량, 그리고 수익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짚으면, 결국 그 저는 이제 국내 ETF도 보지만 사실 글로벌 ETF를 다 보기 때문에, 글로벌 ETF의 어떤 매주의 펀드 흐름이나 플로우나 뭐 월간, 연간으로 이렇게 ETF의 펀드 플로우를 살펴봤을 때, 지금 시장과 이제 미국의 주류로 잡고 있는 테마가 어디에 좀 포커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볼수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연초부터 꾸준히 이야기 나오는 이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SG 테마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생소해 보이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더 이제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ESG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어쩌면 더 강화된 그런 투자 테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처럼 이런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때에 또이 ESG 지속 가능한 테마, 이런 펀드로
되는 경영 전략이 더 강화되고 또 특히 환경을 중시하는 글로벌의 공조가 나타나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수소 전략도 발표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그린 뉴딜 같은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이쪽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글로벌리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 뭐 상품들 다양한 이제 금융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에 영향을 미쳤고 그 점이 ETF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상반기 미국의 이 ESG 펀드나 ETF로의 성과를 보면은 사실 수익률 같은 부분은 이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좀 빠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익률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자금 유입을 보시면은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유입 속도가 계속해서 점차 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특히 또 이런 점들을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글로벌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락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도 올해 연초에 이제 어떤 슬로건을 걸고 사실 ESG 펀드와 ESG ETF 자사의 라인업에서 점점 비중을 확대시킬 거고 만약에 기업들 중에서 이 ESG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뭐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자사가 보유한 펀드나 ETF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투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어떤 발언까지도 하면서 사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는 다양한 ESG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 ESG 지수와 또 S&P 500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벤치마크죠. 두 가지 지수를 좀 비교해 봤더니 사실 수익률도 S&P 대비해서는 다양한 ESG 지수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차이가 크진 않고요. 그리고 또 뭐 ESG 지수 같은 경우 관련된 ESG 지수를 추종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ETF 같은 경우는 그 SPY,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대비해서는 운용 보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사실 총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ESG 지수나 뭐 벤치마크나 거의 성과가 비슷하지 않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의미를 찾아보자면 결국 시장이 하락하고 변동할 때 벤치마크는 그래도 이겼다. 그리고 변동성 관리가 됐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이 영역은 다양한 글로벌 금융 운용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 사회, 이 지배구조라는 이 이슈가 비재무적인 요소긴 하지만 투자 판단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SG ETF의 수익률을 올해 가장 연초 대비 수익률로 이제 순서를 좀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방금 그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성과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던 ETF들이 있죠. 보면 많게는 뭐 66%, 50%, 뭐 30, 40% 다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보였는데 공통적인 게 봤더니 티커와 이름을 보면은 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ESG 테마 안에 분류가 되지만 E 요소, 그러니까 인바이런먼트 환경 요소를 가장 노출이 많이 된 그쪽을 강조한 그런 ESG ETF인 뭐 TAN이라든가 QCLN, PBW, ACS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태양광 업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업체 그리고 풍력 발전 업체 이런 데 투자하는 ETF였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수익률이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ETF의 전반적인 상황도 알았고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테마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고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ETF 투자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서서 이게 중국 파트에서 홍록연구원이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국에 어떤 산업이 좋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했을 때 대안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첫 번째로 이 중국 ETF 투자하기를 가져왔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도 가능합니다. 이제 HTS, 키움증권 HTS에서도 이제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이제 많이 거래하고 계시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식을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는 사실 최소 단위도 높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좀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실 때이 중국 ETF를 좀 활용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 표는 앞선 시간에도 이제 소개해 드린 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의 주요 벤치마크 지수이고, 사실 중국의 ETF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중국 본토 ETF 시장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거나 홍콩 혹은 국내 상장된 ETF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숫자나 개수로 보면은 미국이나 홍콩이 훨씬 더 다양하고 투자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홍콩 상장된 ETF를 찾고 싶은데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상해 중국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를 상해 시장이나 신천 시장, 홍콩 또 미국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중국 기업들이 분산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각 거래소 시장에 대한 지수 들과 특징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ETF 거래를 이미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분들 있지만, 혹시나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ETF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패시브 형태로 운영되고, 결국 이제 추종하는 지수가 먼저 구성되어야 되고, 이 추종 지수가 만들어지면은 이 추종 지수에 따라서 똑같이 유사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추종 지수, 거래소 지수라든가 대표 벤치마크 지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CSI 300이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CSI 500 지수의 특징은 어떤지, 그리고 MSCI 차이나 지수가 있는데 차이나 A 지수가 있고 또 차이나 그냥 차이나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도 있고 신촌 종합 지수도 있고 여기에 뭐 차이넥스트 그리고 앞서서 새로 나왔죠. 뭐 커청판 50 지수도 있고 홍콩 항셍 테크 지수도 있고 다양한 지수들이 있어서 이 지수가 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대표 지수별의 업종 분류를 좀 적어놨고요. 이 부분은 앞선 첫 번째 시간과 유사하게 겹치기 때문에 그럼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수별 성과를 보시면 올해 한번 연간 수익률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2019년도 있고 2020년 있는데 올해 이 분홍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이 차이넥스트 지수가 가장 올해 성과가 좋았고 8월 19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또 SME 차이넥스트 지수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 종합 모두 보시면 테크 비중, 신경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그런 신성장 인프라, 신형 인프라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 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반영된 지수의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 신규 인덱스가 또 출시가 됐고 또 관련해서 이 지수를 새롭게 추종하는 ETF들도 있을 건데 아직은 이 스타워십 지수를 추종하는 뭐 ETF는 없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 새롭게 상장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각각의 각각의 지수를 따라서 혹은 각각의 테마를 따라서 ETF들이 설정되고 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먼저 보시고 또 하시면 좀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상장이 아니고 다 이제 미국 상장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중국 상장 ETF는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우니 이제 미국에 상장된 다양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F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보시면은 뭐 MSCI나 지수 추종하는 ETF들도 있고 그리고 뭐 글로벌 X에서 발행한 MSCI의 차이나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 IT 인덱스, IT 쪽만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고, 뭐 금융주 섹터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CSI 300 지수 위주로 여기에 구성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또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ETF 안에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제목을 뽑아왔는데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 탑 10을 뽑았고 거기에 특징들을 한번 봤더니 기준은 이제 8월 19일 좀 예전 날짜이지만 이때 당시에 작성했던 날짜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보시면 가장 올해 연간 수익률이 좋았던 것을 봤더니 세 가지는 이제 온라인 리테일,
투자하는 ETF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뭐 차세대 인터넷 테크, 혁신 기술,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는 그런 ETF였습니다. 올한해 이제 10개의 가장 수익률 좋았던 ETF를 뽑아봤더니 공통점이 보이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이 ETF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세 가지 온라인 리테일 ETF를 보니까 아마존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나머지도 뭐 차세대 인터넷, 뭐 기술, 혁신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이런 투자 대상을 이렇게 삼았던 ETF들 또 수익률이 올해 굉장히 좋았는데 보니까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 또 그리고 최근까지 테슬라, 뭐 아마존, 애플 그런 빅테크 위주로의 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ETF에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올한해 이런 ETF를 이제 키움증권 자료를 보셨고 뭐 투자를 만약에 하셨었으면 해서 수익률을 많이 거둘 수 있었지만 또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그럼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이제 ETF 안에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가 투자 의견들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온라인 리테일 쪽은 시장의 확장이 앞으로도 더될 것이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명확한 거는 아직 글로벌리 이 온라인 리테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20% 정도라는 건데요. 특히 미국을 보시면 전체 무점포 소매 판매 비중, 그러니까 전체의 소매 판매 라고 잡혀 있는 경제 지표에서 소매 판매로 분류되어 있는 지표 중에서 이 온라인에 해당하는 비중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80%가 되는 시장은 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다양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일부 넘어오고 발전하고 확장될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 사실 온라인 리테일 시장 확장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잘하고 있는 다양한 미국의 뭐 글로벌 업체들, 뭐 아마존, 뭐 알리바바, 그리고 뭐 기타 사실 저희가 개별 주식할 때 소위 생소하게 잘 들어보지 않은 기업일지라도 뭐 다양한 온라인 리테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테일 업체들을 같이 투자하고 싶으실 때는 또 이런 온라인 리테일에 투자하는 테마 ETF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앞서 말씀드린 게이 테슬라 관련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혁신 기술 관련된 ETF들. 올해 뭐 수익률이 거의 뭐 60, 70%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추가 성장 여력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밸류에이션 논란들이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더 커져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으면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다시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꾸준히 더 담아가고 중장기적으로 좀 프레임을 투자 시각을 넓혀가면은 결국에는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를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큰 어떤 시장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이 초기 단계고 추가적으로 계속 세계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이런 뭐 물론 테슬라의 어떤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부담스럽지만 뭐 예를 들어 소위 뭐 전기차 그런 기업들 테슬라 기업을 담고 있는 ETF라던가 어쩌면 뭐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에 대해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가져가시면 좀더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게 대선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됐고 트럼프가 정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지명이 됐었죠. 이제 정말 대선이 11월 3일인 걸 보면은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뭐한달 전, 두달 전까지만 해도 또 바이든이 또 앞서고 있고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또 가장 최근 조사를 보시면 또 트럼프와 바이든 격차가 또 다시 좁혀졌다가 아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대선이 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뭐 예단하거나 압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두 후보 간의 어떤 다양한 대선 공약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산업 투자 전략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꼽혀지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나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된다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더 그동안 시장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정책마다도 또 다른 투자 전략으로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ETF를 찾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양한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 뭐 ICLN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QCLN이나 TAN. TAN은 뭐 솔라 ETF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광 업체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ACS는 뭐 클린 에너지 ETF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PBW, 뭐 PBD 이런 인베스코에서 발행한 다양한 에너지 클린 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또 PBD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도 유럽 비중이 더 높고 PBW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비중이 많고 또 LIT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튬이나 배터리 업체들에 투자하고 BATT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위주의 그런 소재 업체들에 투자하는 ETF이고 DRIV는 뭐 글로벌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관련된 ETF, 업체들이 투자하는 ETF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QCLN을 표시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ETF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세한 것들을 저희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리서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리고 스탁 전체 이제 프로필 ETF 테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언제 처음 출시됐고 또 운용 보수가 몇 BP가 되고 또 운용하는 ETF 규모가 총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가 트렌드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이 ETF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요약과 설명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ETF는 대부분이 이제 패시브고 패시브 ETF는 이제 기초 자산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초 자산이 있고 기초 자산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추정치는 이제 블룸버그 상에서 이제 공개가 돼서 그런 추정치는 저희가 또 같이 첨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ETF가 어떤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구성 종목들을 정리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저희가 쓴 자료에 한해서만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ETF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자료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참고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없는 ETF도 내가 찾아보고 싶다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ETF에 앞서서 뭐 다양한 사이트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는 이제 ETF.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찾아가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 먼저는 여기 ETF 스크리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ETF 스크리너라는 기능에서는 주간 단위로나 아니면 월 단위, 그 연간 단위로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상장에 한해서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상장된 ETF 중에서 어떤 ETF로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뭐 어느 ETF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지, 또 거래가 가장 어떤 ETF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페이지에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ETF 위클리를 발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크리닝을 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리포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ETF.com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탁 익스포저 툴이라는 건데요. 결국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뭐 투자를 했거나 안 하셨거나 이 테슬라를 한 주라도 뭐 1%라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 ETF가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이 스탁 익스포저 툴을 이용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미국 상장된 ETF 개수, 그리고 그 ETF의 운용 규모, 그리고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ETF가 뭔지, 그리고
또그 보유한 포트폴리오 보유 비중 순서대로 이렇게 ETF 티커와 이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테슬라 주식은 이 FTXR이라는 티커를 가진 이 ETF가 12.3%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QCLN이라는 ETF가 있었었는데 이 ETF는 테슬라를 한11.3% 정도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조금 바텀업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점이 ETF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얼로케이션 이 비중 같은 경우는 사실 ETF는 매일 조금 이거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큰 트렌드나 아예 그 구성 지수가 어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유사한 추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꾸준히 뭐 체크하시거나 궁금하실 때마다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ETF 헤드 투 헤드 컴패리슨 툴인데요. 결국 ETF를 이제 비교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하고 싶은 테마가 있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 중에 어떤 게 좋을지, 뭐 아니면 두 가지를 내가 꼽아봤는데 이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 좀 비교하고 싶으실 때 이쪽 링크를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화면에서 해드린 거는 SPY와 IVV인데요. 이두 ETF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대표 ETF 두 종입니다. 이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 싶으실 때, 뭐,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ETF 시장과 또 뜨고 있는 ETF 테마, 그리고 ETF를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댁에서 이제 활용해 보실 때 참고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기능들, 같이 소개해 드렸고요. 자세한 부분들 또 리서치 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 다양한 컨텐츠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